이 시간에는 지금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세포 속에 있는 프로그램이 유전자다. 그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유지된다. 그 유전자의 작동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럭저럭 과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성경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예언의 신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또 밝혀볼 겁니다. 이때까지 한 얘기들을 좀 더 예언의 신적으로 밝혀볼 건데, 우선 이제 여러분 금방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이 세상은 자꾸 무슨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음식이 중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음식에서 공급이 되는 며칠기가 어디로 어느 유전자에 가서 붙을 것인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조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참 억울하실 것 같아요. 자기가 드디어 이제 채소를 먹게 해서 채소를 먹으면 엽산이 들어와서 엽산 속에서 며칠기를 분리를 시켜서 그다 인간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기를 정확한 유전자에 갖다 붙여서 끄고 또 켜고 이래서 병을 낫게 해주어 놓으니까 결국 며칠기가 영광을 받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자, 이렇게 돼야 이제 며칠기가 된 음식이 이제 잘 팔리고 그러겠죠. 이제 결국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나 이러한 그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 즉 범사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 여호와는 종교적으로만 인정하고 여호와는 교회에서만 인정하고 종교적으로만 인정하고 신학적으로만 여호와를 인정하고 실제로 내 속에서 음식이 소화된다든가 유전자가 꺼지고 켜진다든가 하는 데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뭐요? 않는 습성.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유전자 한 개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까지도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첫째 천사 기별이죠. 그런 건 저절로 되는 거야. 과학적으로. 신학이 아니야.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그건 영원 불멸설이죠. 뭐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고 보면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이것을 교파적인 차원에서만 국한돼서 생각하면 참 좁은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요일에 예배 보다가 이제 토요일 날 예배 본다. 그러므로 나는 바벨론에서 나왔다. 아니죠. 내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우리는 이미 어디에 표를 받았어요? 이마에 표를 받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미 오랫동안 유전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에 의하여 그런 사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일요일 휴업령이 날 때 이제 이 두 갈래길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쪽이 일요일 쪽 옳다 할 때는 이건 뭐예요? 이건 그때부터 이 표는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 이마에, 이마에란 말은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적, 세상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뉴스타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뉴스타트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거죠. 예. 네. 아시겠어요? 결국 채식하면 된다는 거지. 예. 네. 그럼 결국 뭐가 병을 낫게 하는 거죠? 채식이. 이제 이런 개념이 바로 바벨론적 짐승의 표적 사고 방식이다 이 말이죠. 이원론적인 사고다. 그렇죠?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죠. 드디어 그러니까 음식 그것 가지고는 그러면 이 채식, 운동, 물 우리가 소위 뉴스타트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때까지 강의에 의하면은 오직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생명파만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뉴스타트는 뭐냐?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맨 뒤에 T죠. T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파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일곱 가지는 뭐냐 이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 둘, 셋, 넷, 여덟 가지니까 8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그것이 전부야. 전부지만은 그러한 NEWSTAR이 갖추어져 뭐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그래서 이 명확한 뉴스타트의 개념을 여러분께 우선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습니다. 콩. 이거 뭐예요? 이거 눈. 콩도 테레비 봅니까? 저 눈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눈 그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눈은 생명이다? 어이구, 그거 큰일 났네요. 눈은 하나님이란 말이네, 그러니. 네. 보세요. 생명의 개념이 지금 아주 모호해져 있어요. 눈은 생명이 아니라 콩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결국 뭐예요? 유전자입니다. 콩이 저 콩 한 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떡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콩이 생육하고 그다음 뭐예요? 번성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딱 들어 있는 거예요. 저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완전히 꺼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유전자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시대에는요, 벌써 제가 7살 때니까 60년 전이죠. 60년 전에는 정말 배고팠어요. 네. 정말 배고팠어요. 배고파가지고, 이, 콩을 가끔 자주 볶아 먹고 감자도 뭐 쪄 먹고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군것질이 그런 거죠. 그런데 콩이 아주 많이 굴러댕겼어요. 주머니에도 있고 또 새총 만들어 가지고 콩을 이제 새총알로 삼아서 쏘고 할. 그런데 콩이 책상 서랍에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이제 콩하고 많이 친하게 지내고 콩 볶아서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콩을 이렇게 보면서. 요게 상당히 요게 똑똑한 놈 같아. 왜? 내 주머니에는 너무 절대로 싹이 안 나거든요. 자,
백성 서랍에 넣어놔도 싹이 안 나고 땅에 어떻게 해요? 무더운 싹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콩이 자기의 로케이션을 아는 것 같아. 이 질문이 굉장히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외삼촌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분이 저 서울의대에 들어갈 때 서울대학 전체 탑을 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공부벌레야.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삼촌, 콩은 어떻게 알지? 자기의 위치를? 아, 그 삼촌이 모르는 거야. 삼촌이 모르는 게 다 있어. 그 삼촌이 그 삼촌은 나는 자기는 모르는 게 없다는 게 항상 그 이런 게 있어. 나한테 뭐든지 물어봐 다 알아. 그래서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물어봤어요 그 삼촌한테. 그래서 뭐 햇빛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바람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막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삼촌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분야가 아주 좋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콩이 어떻게 자기 위치를 아냐? 자존심 상하야 해. 이거 별거 아닌 질문 아닙니까? 알고 뭐 별거 아닌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책을 좀 보고 조사해서 알려줄게 상구야. 예. 일주일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 그 일주일 후에 삼촌. 그 콩이 어떻게 자기 위치를 아냐 어떻게 아직 몰라요? 그랬더니 책에 없어. 책에 없죠 뭐. 책에 있을 리가 있나요? 자 여러분 콩은 알 수 없습니다. 콩이 어떻게 알아요? 콩이 자기 위치를, 콩이 뭐 자기란 게 있어요? 뭐? 이게 다 뭔데? 다 물질입니다, 물질. 그렇죠? 뭐 단백질에다가 뭐 DNA, 끝이요. 물질이 뭘 알아요? 자기 위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은 모르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콩이 이제, 뿌리가 나오는 이 뿌리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1번 유전자가 켜지면 뿌리를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떡잎을 내는 유전자가 떡잎을 내게 하고 줄기가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치게 하는 그리고 잎사귀를 만드는 유전자.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유전자,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유전자. 교회에서 제가 전도회 할 때 이거 그리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아니요. 이게 뭔가 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기쁜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more sophisticated. 자, 그래서 뿌리 1번, 떡잎 2번 유전자, 줄기 3번, 4번, 5번, 6번, 7번 유전자들이 타이밍에 맞게 순서대로 켜져야 됩니다. 저렇게 저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은 며칠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파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안 떼면은 여자 엉켜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콩을 잘 보고 계시다가 자 심어졌구나. 그럼 그때 이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 이 말이죠. 전혀 신학적이 아니죠. 그 와이프님께서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풀 한 폭이라도 매일 뭐요? 매 순간 돌보고 계신다. 그게 와이프의 건강 신학입니다. 네. 와이프는요 위대한 건강 신학자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와이프 글 이렇게 뽑아낸 걸 보시면은 와, 이 신학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카데믹 디알러지 측에서 보면은 웃기는 거죠. 아카데미칼리 보면은. 근데 아까 와이프는 아카데미즘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땅에 심어져야 됩니다. 땅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유전자가 켜지기 위하여서는 기본적 뭐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까? 멍석이 깔려야 돼. 그렇죠? 기본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건이 조성 안 된 상구의 호주머니 속에서는 유전자를 생명파를 보내실 필요가 뭐예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위치를 다 아는 거니까. 콩의 위치. 네. 하나님이 콩의 위치를 안다. 전혀 아카데믹한 거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먼저 이거 땅에 심으면 그 흙 속에 있는 여러 중요한 영양소의 공급을 받습니다. 영양. 그래서 이건 nutrition. 예, N. 자, 그 다음에 영양만 있다고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가 주어져야 돼요? 물이 반드시 주어져야죠. 물, water. 그 다음에 영양하고 물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햇빛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참, 여러분, 햇빛은 광합성도 하고 하지만은 이 유전자의 발현, 이 켜진다는 것을 좀 아카데믹하게 얘기하면은 발현입니다. 발현. 예. 그래서 햇빛, sunlight. 예. 이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영양소나 물이나 이 햇빛의 공급이 다 적당해야 됩니다. 알맞게. 그렇죠? 햇빛이 왕창 너무 많이, 물도 너무 많이, 영양공급도 너무 많이 하면 또 어떻게 되면 안 돼요. 그 절제가 필요해요. 예, 예, 모든 것에 아주 예민한 조절 절제가 필요합니다. Temperance. 그 다음에 공기가 필요하죠. 진공 상태에서는 안 돼요. 공기, air. 그래서 콩은 콩은 누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콩이 성공적으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생육, 생육과 뭐예요? 번성을 이루게 됩니다. 네. 자라나고, grow and multiply. 그렇죠? 자라나고, 번식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 매 단계마다 생명파가 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줬다. 붙어 있는 며칠기를 떼줬다. 그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과학자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지금 현재 과학자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어느 날인가
우리 과학자들이 붙어 있는 것 떼고 며칠기의 조절을 어떻게 해요?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은, 여러분, 굉장한 영적 수준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초능력적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초능력적 수준에서는, 초능력적 수준에서는, 해서는 치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도 어떻게 해요? 며칠기를 전파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게 문제. 그러니까 누가 조절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누가가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치유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항상 무엇이 치유하느냐가 아니고 무엇이 치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럼 이게 이제 기본 조건. 이거를 우리 지금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는 이거를 인프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프라가 돼 있어야 돼. 네. 인프라. 자, 근데 이 인프라에서 자, 땅에 안 심어. 그냥 물 주고 햇빛도 많이 안 보여주고 조금만 보여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콩나물이 됩니다. 예. 켜져야 될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켜지지 않습니다. 뭐가 켜지지 않아요? 꽃 피지도 않고,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는 뭐예요? 뿌리에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지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얘는 꼽혀봐야 뭐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 환경이 지금 환경 조건, 여건, 인프라가 돼 있지 않는 곳에서는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인프라가 잘 된 곳에서는 그래. 너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 다음에 너는 뭐예요? 너는 비빔밥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잎사귀를 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려도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 그걸 받쳐줄 수가 없으니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제가 옛날에는 기본 조건이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조건이라고 강의를 했더니 걸고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조건부 구원이냐? 뭐 이제 이래서 하면서. 그 참 신학이란 건 그렇게 되니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 목을 매는 게 뭐예요? 이 조건이라는 뜻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건이라는 말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건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말자. 여건이라 그래야 신학자들이 시비를 안 걸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뭐 조건부 구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조건이라는, 그게 영어로 조건은 condition이거든요. Condition. Under this condition.
I will agree with you. 이러한 조건 아래서 당신과 내가 의견을 내가 동의한다. 이런 건데 이제 그 조건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없다고 할 때 그 조건이란 말은 무슨 뜻이며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할 때 조건이란 말의 뜻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에게 50만 원을 준다면 같이 자 주겠다.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는 뭐예요? 조건으로 같이 자 주겠다. 그런 조건은 그런 컨디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 예. 네. 존재하지 않아요. 그 조건이란 말, 컨디션이란 말 치고 아무리 찾아도 히브리 말, 헬라 말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 조건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목이 너무너무 말라. 그러면 사람이, 아, 이상구 박사님, 내 목이 너무너무 마릅니다. 어떻게 좀 이걸 해결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병을 줍니다.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게? 네가 이 물병을 받아서 마개를 열고 뭐요? 마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조건하고 당신이 50만 원을 주면 하는 각은 뭐예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그러니까 이 학문에서는 이 terminology, 그렇죠? definition, 정의,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라 그러면 한 거 하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한 그 조건이라는 말은 대가라. 대가. 그러니까 대가성. 그러니까 물 좀 주십, 내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이게 10만 원을 내라. 그러면 그 조건으로 물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조건은 존재하지 않아.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런 조건은 없어. 구원에는 그런 조건이 없어. 대가성 조건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건 뭐예요? 받아서 뭐예요? 마시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조건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아서 마시면 했다고 해서 또 조건이라고 트집 잡으면 안 되죠. 그것은 대가성이 아닌 조건이야. 예, 대가성이 아닌 조건. 그것은 그래서 영어로 제가 신학적으로 좀 영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조건이다기보다는 영어로 하면 prerequisite입니다. prerequisite. 그러니까 그러한 여건 아에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건, 여건이란 말이 이렇게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라는 말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건이 안 맞으면 하나님도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예요. 여건이 안 맞는데 뭐 햇빛도 없는데 잎사귀 내봐야 뭐 해요?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잎사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콩나물은 조금 자랄 수는 있지만은 생육은 조금 하지만은 뭐는 안 됩니까? 번성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동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 동물. 동물들은 움직이는 동물이니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은 건강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아주 틀린 말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이 전혀 느끼시지 않죠. 많은 유전자들이 서서히 꺼집니다. 며칠기가 붙는 양, 붙는 양, 떨어지는 양, 이게 완전히 이 유전자 켜고 끄고 하는 그러한 활동상, 액티비티가 감소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그 동영상 보니까 반드시 채소 먹어야 되겠죠.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건 여건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채소를 먹는 조건으로, 여건으로 내가 너 유전자를 켜주겠다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가 만약 채소를 잘 먹는다면 그래 착하구나. 그럼 내가 잘 봐줘서 유전자 켜주겠다는 그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조건, 여건 이러한 그 definition을 정확하게 하고 해서 안 그러면 이 건강기별 얘기를 하면 뉴스타트 얘기하면 마치 꼭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의를 설명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어떤 목회자분들은 건강기별을 쳐주지 않잖아요. 복음으로. 복음의 어떤 중요한 파트로. 이것은 복음이 현실적으로 내 생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뭐 조건부 아니야. 그거 뭐. 이래 버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학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악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들어오면서 안식일 지키는 것도 허지부지. 예.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그 조건 아닙니다. 왜? 안식일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 생명이 있으니까. 예. 그럼 내가 물을 줬는데 물병이 안식일이고 물이 생명이라 합시다. 마시라 이거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거부하면은 구원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할 단계까지 갈 겁니다. 저는 그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과 생명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식일을 전해야 될 사람들, 우리 장본인들이 그 생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식일과 생명의 관계를 뭐예요? 확실히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 토요일로서의 안식일은 뭐 율법주의라고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서의 안식일은 그거는 네가 자 여기 안식일이라는 물병이 있다. 마개를 열어라. 그리고 뭐요?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리라. 조건입니까? 행함으로 말하면 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란 말을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투쟁을 못하게 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란 단어 하나가요, 다 망칠 수 있습니다. 예. 조건부 구원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뭐예요? 많다, 이 말입니다. 예.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단어, 확실히 여러분 분리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 그래서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의 강의에서도 운동하고 관계된 것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굉장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운동은 건강에 좋다.
아,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운동은 건강에 뭐요? 필수야. 여건이야. 기본 여건이야. 운동을 한다면 그 조건 아니야. 예. 자, 그 다음에 예. 운동.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휴식해야죠. 그렇죠? 휴식, rest. 자, 그래서 뉴스타 프로그램은 동물들은 뉴스타 프로그램만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동물들도 동물원에, 맹수들을 동물원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맹수들은 탁 뛰고 해야 돼요. 네. 그 동물원에서는 뭐예요? 운동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육 번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암컷 옆에 갖다 놔도요. 예, 남성 호르몬 뭐 성에 관계되는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다 꺼져버려요. 예. 그게 조건부입니까, 여러분? 운동하면 임신하게 해주겠다? 말이 아니죠. 그래서 아차 하면 조건부가 된다고. 어? 자, 운동하면은 모든 하나님이 보낸 생명파가 제대로 올바른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 졌기 때문에 예, 새끼를 낳을 수 있다, 생육 번성할 수 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신학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은 실천에 옮겨서 생활해본 사람은 말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죠.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건 학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신학적으로 무식한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이 운동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뉴스타 프로그램만 하면 다 됩니다. 인간은 뭘 해야 돼요? 예, 뉴스타트 신뢰.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에게는 이 T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왜 동물하고 달리 인간에게는 이 T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뉴스타트를 하겠다라고 선택하게 되는 과정은 뭐예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신뢰.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뉴스타로 가르쳐 왔다 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T자는 뭐 기도해라. 이런 차원에서 8분의 1이다. 전부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파를 신뢰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동물 차원의 뉴스타까지만 해도 병 낫는 것을 상당히 자주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채식이 병 낫는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제 말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죠?
성경 보고 기뻐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은 전혀 성경 안 보고 뭐 하나님도 뭔지 모르고 그냥 뭐예요? 뉴스타트가 그냥 뭐 뉴스타인 줄 알고 하다 보면 병이 어떻게 해요? 덜컥 났습니다. 낳는 경우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정도만 해도요 몸이 훨씬 좋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파가 100%라면 보통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은 20%밖에 뭐예요? 안 된다. 그 100%를 다 받으면 우리는 뭐예요?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성경 보면 모든 것이 팍 깨달아지고 품성도 예수님 품성처럼 될 것이고 와 굉장한 거죠. 그러나 되게 뭐 여러 가지 화낼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 그 기가 많이 막혀서 20%밖에 우리 유전자에 도달하지 않는 차원에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20%만 와도 건강해. 그런데 이제 기가 막힐 일이 생겨서 뭐예요? 유전자가 자꾸 꺼져서 20%가 뭐예요? 5%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났다 이겁니다. 그때는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뭐 고기도 먹고 여건도 엉망이었거니와 그와 동시에 기도 뭐예요? 20%에서 50%로 줄었다 이 말입니다. 20% 당시에도 뭐 교회도 안 댕겼어. 하나님 하자도 몰랐어. 그러면은 이제 그 골치 아프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다시 이제 기막힐 일이 다 해결이 되고 20%로 어떻게 해요? 돌아왔죠. 이제 돌아왔는데 뭐가 확 달라졌어요? 기본 여건이 갑자기 현미밥을 먹기 시작하고 채식을 하기 시작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술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니 나을 수밖에 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병이 난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안 믿고도 병이 뭐요? 낫게 됐나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무슨 결론을 내릴까요? 이야, 그 현미밥 좋대.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장위동에 가서 태능지구 그 전도회를 할 때 어느 날 장위동 교회를 방문하게 돼가지고 그때도 그 저 태계원 지구처럼 막 하루에 세 번씩 돌았잖아요. 아침에 하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 가는 거야. 아마 이제 우리 교회 이상구 박사 온다 해서 이제 사람이 또 모여 있어. 그럼 거기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또 저녁 집회하고. 그 세 번씩 막 돌아댕기면서 하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장위동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들어와요. 우린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건강하구나. 딱 이제 앉았는데 선생님은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암 환자입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전혀 환자같이 안 보이는데요. 다 낫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암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 참 제가 운이 좋았죠 뭐. 그래서 무슨 운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그랬더니 참 그 의사를 잘 만났습니다. 그 어느 의사를 만났습니다. 삼성병원에 있는 누구누구인데 그 사람이 치료를 잘 해줘서 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댕기면서 다 뭐라 그러고 댕겨요. 어, 삼성병원 그 의사 참 잘하더라. 그 의사 덕에 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암은 아무리 치료 잘해도 완치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암세포는 누구의 몸에서나 뭐예요? 매일 생기는데 뭐예요? 그 치료 잘해봐야 소용없어. 그 일시적인 현상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다 아는 차라. 그래요. 그게 운이 아닐 텐데요. 그랬더니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뭐 그래도 그래서 제가 그 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그 암 걸리고 나서 선생님 생활에 변화가 온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변화가 왔죠. 제가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업을 여러 군데 벌려가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술도 많이 먹고 예 뭐 그러다가 병이 난 것 같아서 사업을 정리를 했대요. 하고 뭐 이제 먹고 살 돈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접었죠.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게. 근데 그 장인은 운이 좋아서 남들은 할 수 없는 걸 했어. 그래서 또 혹시 무슨 일상생활의 변화는 없습니까? 아, 그 저 사람들이 채식이 좋다고 그래서 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 옛날에 안 하시던가 하시는 거 없습니까? 아이, 뭐, 등산하느라고? 뉴스타 하고 있는 거죠. 뉴스타만 해도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그 20%와 여건이 되면은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그게 운도 아니고 예. 음식물로만 나은 것도 뭐예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본 여건만 좀 갖추어 주셔도 하나님은 감지덕지 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제 현미 먹구나. 네가 이제 채식하는구나. 운동하는구나. 물 마시는구나. 고맙다. 뭐 교회까지 안 오더라도 우선 뭐예요? 병나라. 이래서 생명파로 낳는 것을 음식 때문에 낳았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통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런 건강 신학의 이런 깊은 면을 모르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파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능력. 이것인데 그것을 딱 기준에 놓고 생각하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근데 이제 뉴스타만 하면은 뭐는 안 바뀝니까? 예. 네. 품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망도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환자가 이 T자는 이게 심각한 T자입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이 진리, 이것은 진리다. 라고 내가 낫지 않고 눈을 감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뢰하는. 그런 신뢰까지 가는 사람을 양성해내는 것을 뉴스타트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사람 자주 나옵니다. 예. 박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 병 안 낫더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합니다. 안 낫는 수도 있다. 왜 안 낫는 수가 있을까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이 들어오고 예. 인프라도 완벽한데 기본 여건도 완벽하게 지금 구축이 되는데 안 날 수 있겠습니까? 나야죠. 그런데도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 왜? 뭐라 그랬어요? 금방. 사탄이. 예, 사탄이 어쨌든 얘기예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사단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나눌 수도 있을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했어. 안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끊어질 사람도 뭐요? 아니야. 자, 이상구가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이상구라는 사람이 뉴 스타트도 완벽하게 하고 있고, 성령도 충만하고, 그래서 이상구는 병이 날 수도 없고, 병 남은 뭐요? 반드시 나을 사람이야. 그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러길 바라지만, 그런데 이상구는 병 날 수 없도록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살고 있다. 그런데 병 날 수도 있다. 왜? 네? 대쟁투적. 예. 사단이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아니 오해 안 해. 오해 안 해. 다른 여건에서. 다른 여건에서. 다른 여건도 다 해결할 수 있어 이상구는. 마누라가 바람을 펴도 오케이. 자, 이런 경우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무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하면은 Satan requested you, Satan demanded you 이렇게 나옵니다. 사단이 너를 청구를 했다. 누구 손아귀에 있도록? 이 자기 사단 손아귀에 있도록 청구를 했다. 청구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너를 청구를 했다. 그래서 그 청구를 했는데 내가 그 청구를 어떻게 해요? 억셉트했다. 받아줬다. 그 결과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뭐요?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 지가 아무리 결심해봐야 돼요, 안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호를 딱 멈추시면 사단은 즉시 들어와서 베드로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것이 건강 신학에 잘 이렇게 여러분 적용이 돼야 돼요. 저도 뉴스타트를 하면서 저도 병들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이상구에게 이상구가 뭐 저렇게 떠들어 삼는데 예, 뉴스타트라면 병이 다 낫고 뭐 떠들어 삼는데 지금 이상구가 지금 굉장히 건강해졌고 젊어졌고 저기 보니까 병 도저히 병이 날 수가 뭐예요? 없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 이번에 태능교회에서 지난 19일 안식일에 우리 그러니까 누가 동서 우리 집사람의 동생 여동생의 남편 동서죠. 진짜 개고기요. 진짜 개고기요. 아, 막 수월하다. 이 수단과 방법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막, 그, 막 우수한 막 뭐 굉장한 비즈니스맨이요. 예. 근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어떡해요? 이럴 거냐? 그리고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점점 건강해지는 거 보고 형님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 예자도 몰랐어요. 그러다 형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진짜인 것 같은데요? 왜? 얼굴이 자꾸 달라져. 매년? 예.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침례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 너, 네가 하는 게 뭐가 실속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돼서 우리 어머니가 강의를 듣기 시작하고, 5년 만에, 5년 만에 들으시 시작하고, 강의를 다 듣고 나더니, 그래, 5년 동안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실제로 괴롭혔어요. 내 죽어버릴 거다. 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뭐 유서를 써놓고 죽을 것이다. 하여튼 막 이 예수 안 믿게 하려고요. 우리 어머니가 막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 막 혈압에다가 막 탈모증이 생기고 막 형편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미국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공항에서 만나면 또 어머니 또 통곡을 합니다. 이 자식아, 네 꼬라지가 이게 뭐고, 그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래가지고, 아마 고민이죠. 한국 올 때마다 우리 어머니 만나는 것처럼 고민이 없어.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뒤에 앉아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너 머리카락이 달라졌구나. 달라졌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서 막 이렇게 무슨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건강해진 머리카락이 상당히 굵어지고 뻣뻣해지고 윤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 머리카락 보니까 네가 하는 것이 뭔가 실속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는 어디서 강의하냐. 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벤츠 타고 댕기다가 벤츠 다 팔았죠. 뭐 창한 집에 살다가 예, 뭐 위마 뭐 700불짜리 월급쟁이가 돼가지고 뭐 벤츠도 못 타고 그러니까 막 그게 막 너무 싫은 거야 우리 어머니는. 미쳤지 이 자식이. 근데 이제
아무리 벤츠 타고 댕겨도 머리카락은 형편이 없었거든. 근데 벤츠 탈 때보다 아니 머리카락이 그러고 보니까 너 피부도 좋아졌구나. 네 강의 한번 들어보자. 내가 지금 요새 병이 많다. 혈압도 높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맨날 아들 미워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3일 강의를 딱 듣더니요. 앉으래요 저보고. 앉았죠. 지난 5년 동안 내가 한 일 다 사과한다. 용서를 빈다. 너는 혁명가다. 혁명가는 돈은 벌 수 없겠지. 그런데 네 건강에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걸 내가 보겠다. 그 네한테 일어난 혁명이 나에게도 일어나길 바란다. 네? 이 엄마는 다시는 너를 걱정하지 않는다. 마음 놓고 혁명해라. 그리고 침례 받으셨어요. 네. 침례 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 병 다 났습니다. 네. 병 다 났어요. 그때부터 철저히 뉴스타트 하시고 네. 동네교회에서 침례 받았어요. 동네교회에서. 지금 90이 다 돼요. 90인데 아직도 병 없어. 병 없어.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져가지 병 없어요. 이제 이걸 보던 우리 그 동서가 당뇨병이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운동해라. 현미밥 먹어라. 그래서 당뇨가 쫙 조절이 되고 산에 매일 여기 네. 계속 저 효성 파운트빌에 살았어. 아니겠어요? 그리고 건강해지더니 사람이 점점 변하는 거 있죠. 술 끊어, 담배 끊어, 친구 끊어. 그러더니 지난 19일 날 제가 한 달 전에 만났어요. 서울서. 형님 침례 받기로 했습니다. 그냥 형님 참 이상한데요.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물론 이게 미친 건 아닌데 그 어떤 점이 그러냐 했더니 조용한 곳만 조용한 구석이 자꾸 보인대. 자꾸 이렇게 보인대. 옛날에는 떠들썩한 곳만 찾아댕겼는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자꾸 기도가 하고 싶대. 이건 아주 막 솔직한 얘기예요. 좀 미친 것 같아 자기가. 그러면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자기 이제 앞으로 돈 번 거 하나님 사업에 막 저보고 센터 지어준대요 지금. 와, 그 막내, 속물이야, 속물. 진짜. 여러분, 그 있잖아. 세상 일에 그냥 바싹한 속물들 있잖아요. 뭐, 해결사, 해결사. 막.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호남 출신인데, 막 그 호남 세력이 딱 구축이 돼 있어. 그래서 뭐, 거기 막 탁, 이 연줄이 돼가지고. 근데 그렇게 변했어요. 예. 그래서 이 제가 어떻게 그 친구한테 아카데믹 디얼로지를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신학을 설명하겠습니까? 예.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미운데 여러분. 건강기별로 말미암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인프라, 뉴스타트로 말 한마디 안 하고 혁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상 속에서도 혁명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혐오. 예. 지금 이렇게 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심각한 때 아닙니까, 지금? 지금 앞으로 몇 년을 예측할 수 없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천국,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상구는 그런 사람이다, 이겠죠. 이제 완벽한 뉴스타트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이상구를 바라보고 뉴스타트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상구 박사님. 그러면 사단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기 위해서 이상구에게 뭐예요? 병이 나면은 이거는 사단에게는 얼씨구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이상구란 놈을 유혹을 하려고 해도 유혹을 안 당해. 그러면 청구합니다. 내 힘은 안 되니까 주님이 잠깐 뭐예요? 예, 제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상구는 실망하고 내가 벤츠도 다 버리고 돈 버는 것도 다 버리고 이렇게 나이 40대부터 이렇게 헌신했건만 주여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지가 지금 잘 나가니까 뭐 대학원에서 강의도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교단에서도 뭐 땅도 주고 뭐 지금 잘 나가니까 지가 신이 나서 저렇지 건강해지고 암이 들컥 생겼다 하면은 상구 별 볼 일 없습니다. 당신을 부인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안 그럴걸?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해보십시오. 바치라고 해보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아들 뺏어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이라고 청구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하나님은 누굴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틀림없다. 그렇게 돼도 까딱도 안 할 것이다. 그런데 흔들린 건 누가 흔들렸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뭐라 그럽니까? 산 밑에서부터 뭐라 그래요? 안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은 we will come back 그럽니다. 돌아오겠다는 동사가 복수 동사입니다. 히브리 말. 그러니까 내 혼자 돌아온다가 뭐요? 아니잖아요. 예. I will come back인데 we will come back입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야 그러면 그렇지. 아브라함은 청구당했다는 사실을 뭐요?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할 리가 뭐예요? 없어. 이러는 걸 보면 천국이 들어갔어. 내가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려야지. 그래서 We will come back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We will come back 했지. 천사들도 기뻐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삭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화제로 들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들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 제물이 될 수 뭐요? 없다는 믿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지. 왜 내 아들을 내가 바쳐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냐 이거죠. 그러나 지금
천국에 걸려서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보고 자기가 절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실제로 하나님 예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할 것을 믿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we will come back이고, 여호와 이레다. 그래서 다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남면 의죠. 만약 우리가, 그래, 바치라 그랬으니까, 죽으나 사나 바쳐야 구원을 받지. 이거 행함으로 말면 의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고 설명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아, 천국에 들어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려야 된다. 우리는 아들을 뺏고 주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너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절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뭐요? 않겠다. 너도 죽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재물은 뭐요? 하나님의 재물은 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죽길 바란다. 그리고 죽더라도 부활하잖냐? 자,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죠. 이삭이 좋습니다. 위대한 장면이죠.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장면 아닙니까? 아브라함 칼을 딱 비장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아들을 죽여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다 이게. 됐다 아브라함. 그만하면 이겼다. 그래서 다 가시던 불에 갇힌 염소 아들 이삭아 봐라. 하나님이 저 자기 아들 예수를 예비했잖냐. 그날 이삭과 아브라함은 그날에 누굴 본 겁니까? 예수를 본 거죠. 나는 보았느니라. 그렇죠? 보았느니라.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나이도 젊어서 보았다고 하느냐? 난 보았다. 아브라함은 그때 만났어, 예수님도. 그것을 저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생에는 그러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생애 얘기를 낱낱이 얘기해 드리면은, 여러분, 이거는 막 무시무시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미치는 거죠. 네. 우리 애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께 해 드리면,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손 떼면 사단은 뭐예요? 금방 사단의 전류가 와서, 사망파가 와서 맨듭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보호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망파를 막을 게 없으니까 사망파가 그저 들어오는 거죠. 그 암덩어리 생기, 유전자 변질시켜버리면 암덩어리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하, 이것은 천구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제가 하나님의 지금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다. 죽는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런 영적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삭이도 결국 암에 걸려서 죽네. 뭐 뉴스타트 하나만 하네. 그러나 이삭이의 죽는 모습을
제가 자 재림마을 응? 미디어 팀 불러라고 그래서 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빛이 팍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뉴 스타트는 저거야. 병이 낫는 것만이 뉴 스타트가 뭐예요? 아니야.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가능성도 뭐예요? 있어. 그러니 사단은 이상구를 놔놓고 골치를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 그 내 뒤에서 일어나는 하늘에서 나를 두고 일어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일어나는 영적 대쟁투를 상상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심각한 투쟁이죠. 하루하루.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면 믿음이 그게 어딥니까, 여러분? 생명파로서는 뭐요? 뭐, 거의 뭐, 100%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몸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인데, 그 누가 박은 가시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내 육체의 가시 곧 뭐예요? 그 가시는 바로 뭐예요? 사단의 사자야. 그 가시가 사단의 사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단이 박혀있어 아직도.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병을 우리가 눈병이라고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질이라고. 사실 안질이란 말은 성경에 없죠. 없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And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뭐예요? 내가 족할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your weakness. Most gladly, therefore, I rather glory in my 뭐예요? 한국말 성경이 이게 잘 번역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rather glory in my 뭐예요? Infirmities. My infirmity. Infirmity가 뭐예요? 병이라는 겁니다. 병. 병. 나의 병들. Infirmities.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복수예요, 단수예요? 아,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안질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사도 바울도 그 스테판을 돌로 때려 쳐 죽일 정도로 악질이었습니다. 그러니 성격도 어떤 성격이었겠습니까? 굉장한 불같은 성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병이 꽤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눈병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불같은 뭐예요? 그 나쁜 성격들 이런 것들도 떠나게 해 주십사 해서나 하나님이 안 떠나도 뭐예요? 너는 벌써 은혜를 입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들은 누가 박은 가시예요? 사단이 박은 가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빼주시는 거예요. 예? 왜? 사단은 자 바울이 세 번 당신께 기도했지만은 주님이 안 빼주면 바울은 결국 뭐예요?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 안 빼줘도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오시는 분들에게 영적으로 좀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 조금 깊이 이해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해줍니다. 꼭 낫는다고는 생각하지 뭐요. 꼭 낫게 돼 있습니다. 꼭 낫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끊어놓기 위하여 그냥 돌아가실 수도 뭐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것은 절대로 뭐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뉴스타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깊이를 모르고 뭐 왜 이상구는 뭐 뉴스타트하면 병 다 난다고 그러냐, 죽는 사람도 많더라. 참 그런 걸 듣고 있으면 참 그렇죠. 그래서 영성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뉴스타트가 확실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뉴스타트는 결국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기별은 하나님의 성령 말씀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와 그 생기와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된 건강 메시지입니다. 이게 없으면 일요일교회 같은 데서 요새 그 소위 은사주의 운동, 예? 알파 코스니 뭐 G12니 굉장한 코스들이 지금 쟁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 개발해가지고 예? 지금 막 치고 있습니다. 뭐 술 먹어도 담배 피워도 어떡해요? 이 집회에 참석해라. 이빨에 뭐요 저 씌워놓은 거 금으로 변합니다. 네, 그 집회에 참석하고 여기 씌워놓은 거 있죠. 뭐 저 아말감 아 하면 금이 돼 있습니다. 요새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알파 코스 한번 쳐보세요. 알파 코스. 네. 그 피터 와그너. 네? 네. 그 저 그 뭐야 남가주 그 예? 풀러, 예, 풀러 신학의 쟁쟁한 그 옛날 최고로 유명한 교회 성장학 그 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 나이도 많이 드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교는 은퇴하고 지금 알파 코스 이거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이거든요. 교회 종교 통합을 위한 운동을. 그러니까 이 강신술이. 그래서 와이프는 벌써 이런 걸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와이프인 글을 가지고 내일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주님. 주님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건강신학의 건강기별. 우리는 건강은 신학과는 상관없는 줄 알고 신학적 이해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 중요한 당신의 남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깊은 신학적 영적 이해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루어주셔서 우리들의 정체성이 확실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깨우쳐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